안녕. 아야. 으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녕하세요. 랑랑밍밍의 랑랑입니다. 오늘은 앵무새 카페에 왔습니다. 이곳은 앵무새와 함께 놀 수 있는 카페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반겨준 앵무새입니다. 이 앵무는 트리톤 코카투 앵무입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먹이를 주었습니다. 진짜 잘 먹는다. 이제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왜 안 따라할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러는. 안녕하세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 나 그치? 안녕하세요. 정말 재미있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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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다려야 돼. 안녕.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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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엔 왕관 앵무를 구경했습니다. 어디 없어? 아니, 내 손가락이 먹인 줄 알고 그런 거야. 그래? 저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 친구들은 색깔이 다양한데 뭐라는 앵무라고 불러요? 소형새고 15년에서 20년 정도 살아요. 친해질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친해지고 나서는 우리 친구 손에도 올릴 수 있고 우리 친구가 아이스바하고 쿠다마도 쓰고 있어요. 먹이를 잘 먹는 왕관 앵무입니다. 친해지기 성공한 걸까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발밑에서 앵무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발 먹지 마! 발 먹지 마! 앵무들의 신발 공격. 안 돼, 내 발 먹지 마! 내 발 먹지 마! 으아! 내 발 먹지 마! 아빠 발에 올라간 이브. 앵무들의 신발 사랑. 내 신발. 이곳은 앵무들의 쉼터입니다. 이 앵무새는 펭귄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펭귄이라고 합니다. 아야. 너무 귀여워. 펭귄처럼 생긴. 아기 펭귄처럼 생겼어. 펭귄이 정말 귀엽죠? 펭귄아 반가워. 펭귄아 맛있게 먹어. 맛있는 모이로 펭귄이와 친해지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렴 펭귄아.
괜찮아? 빼줄까? 아니야. 너 괜찮아? 어. 떼줄까? 떼줄 수 얼마가? 이게 얼마가? 나 이제 먹으라고. 이 앵무의 이름은 이브입니다.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앵무입니다. 사람 몸에 올라오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이분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합니다. 손만 나면 올라오라고 해요. 안 돼, 안 돼, 오르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고 싶어? 아! 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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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야, 많이 먹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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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 이브 펭귄 이브 안녕. 얘는 사람이 좋은가 봐. 안녕. 이브는 손만 내밀면 올라옵니다. 왜 이거 양파를 이브와 펭귄이를 올렸어요. 이브야, 물 맛있게 마셔. 펭귄이도 맛있게 마셔. 펭귄이와 이브는 가까이 있으면 싸웠어요. 근데 형님 앞에 가면 얌전한 이브. 이브가 아빠 손톱이 좋은가 봐요. 손톱, 아빠 손톱. 언니 여기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먹이 주니까 어땠어요? 먹이 주니까 재밌었어요. 어떤 앵무새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펭귄이가 제일 좋았어요. 펭귄이가 제일 좋았어요? 네, 펭귄이랑 이브이가 제일 좋았어요. 이브? 알았어요. 펭귄아 잘 있어. 다음에 또 보자. 앵무새 카페 정말 좋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끝.